플러스 스쿼트로만 다양하게 응용 동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네. 이번에는 자 보세요. 앉고 대각선으로 차주고. 아, 찬다. 예. 앉고 차는 느낌보다는 엉덩이로 다리를 든다는 느낌으로. 네. 이게 차는 게 아니라? 앉고, 그쵸. 지그시. 어. 앉고, 지그시. 아픕니다. 이게 한 번, 요렇게. 열다섯 번 해볼게요. 준비. 자, 갑니다. 시작. 앉고, 그렇죠. 충분히 앉아주세요. 앞에 잡을 수 있으니까 더 충분히, 그렇죠. 그렇죠. 앉고. 요... 이게 색깔마다 강도가 달라요. 지금 아. 안 올라가는 거 보시죠, 다리가. 아, 저게 좀 세군요. 네네네. 파란색이. 그쵸? 좀 느슨하고. 네, 탄성이 굉장히 센. 예. 그래서 우리 이겨내세요, 이겨내세요. 공 의원님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. 예. 네. 워낙 또 근육이 좋기 때문에. 또 네. 이거 남자예요.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. 여기 그것도 사이드가, 끊어질 판이에요 지금. 네. 이 사이드가 여성분들 많이 이렇게 좀 꺼지고 탄력 없는 아. 부위에 또 도움이 되는. 아 그럼 힙업이 확 되는군요. 그럼요. 옆에가 채워지는 느낌이죠. 네. 아 필러 느낌이 여기가 네. 푹 꺼지신 분들은 여기가 채워집니다. 필러 이걸로 스쿼트 예. 운동. 아 필러 같은 느낌. 그쵸. 보톡스. 채워줄 수 있는 필러, 보톡스는 필러. 달라요. 아, 필러. 보톡스는 더 어. 얇게 필러는 채워주는 거죠. 자 어떠세요? 해보니까 저 좀 채워주는 것 같습니까? 네 필러 맞은 듯이 아 피부과 안 가도 되겠어요.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?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계속 해야 돼요. 명사님이 예. 이 이제 소니 플러스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. 아, 그죠. 어떨 때 유용하다고 하시죠? 아침에 화장할 때 여기 딱 앞바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파운데이션 있잖아요. 네. 얼굴 이렇게 바르면은 자동으로 이게 손이 잘 먹는. 제가 그러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. 운동 이거 파우더 이거 진동,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동 선생님. 파운데이션이 필요가 없다고. 아이고, 네. 네. 음파를 이용해서 거의 네. 모공 속속까지 채워주는 약간 필러 이 스커트처럼. 아유 공 선생님 그러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지방을 분해할 때도 운동할 때도 쓰시죠? 당연하죠. 아, 앉아만 있어도 살이 분해되는 소니 플러스. 알겠습니다. 예.